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드디어 네, 기억하리 2를 방송을 하네요. 와! 근데 기억하리가 목요일에 하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에 하네요. 그리고 내일 기억하리 2를 보기 전에 제가 웹드라마 스토리북 기억하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10,000원이네요. 고등학생이 된 구아리와 강림이죠. 너무 잘 컸다, 강림이. 하리도 너무 예쁘다, 그쵸? 근데 신비아파트에서 하리는 맨날 머리를 묶었었는데 여기 표지에서는 풀어서 나오니까 뭔가 구아리 같지 않은 구아리네요. 기억하리 등장인물 소개가 있네요. 신비아파트 4년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된 구아리 최강림, 이가은, 김현우가 나오고 새로운 인물 박주민이 같이 나오죠. 고등학생이 된 구아리, 부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유쾌발랄 걸크러쉬 여고생 최강림, 잘생긴 외모, 차가운 표정과 더불어 신비한 능력을 지닌 미스터리한 전학생. 구아리의 친구들이죠. 하리의 단짝이자 또래보다 성숙하고 차분한 엘리트 여학생 이가은. 귀신 괴담을 좋아하지만 엄청난 겁쟁이이자 수다쟁이 남학생 김현우. 신비아파트가 드라마 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첫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리가 강림이를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보다가 계속 보다가 보니까 박주민이 그랬죠, 그렇죠? 포스트 헌터에 박주민이랑 주민이 누나가 오늘 업데이트 되는 날이죠.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녁에 하지 않을까요? 저번처럼. 차례. 제가 기억하리를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피규어 친구들을 데리고 짧게 재연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배고파. 떡볶이 사 먹으러 가야지. 뭐지? 아! 하리야, 진정해. 너 누구야? 너 어디서 나타난 거야?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응? 웬 그림자가? 아, 너 어제 그... 괜찮아? 너 대체 뭐야?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난 강림이야, 최강림. 자, 새로운 전학생이다. 에? 최강림? 너 잠깐만 나 따라와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학교에 왜 전학 왔어? 쭉 네 옆에 있으려고. 뭐? 이젠 나도 좀 급해졌거든. 어쨌든 애들 앞에서 나 아는 척하지 마. 그건 안 되겠는데. 뭐? 왜? 난 널 지키러 왔으니까. 강림아, 엄청 놀라운 여름방학이었어, 그치? 정말 그러네. 또 보자. 친구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책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못 봤던 일러스트도 볼 수 있고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책으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억하리 하이라이트가 있네요. 기억하리 2 줄거리를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강림이한테 첫눈에 반하는 희선이라는 새로운 여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데 하리가 있잖아요, 그쵸? 기억하리 2에서도 하리하고 강림이의 꽁냥꽁냥하는 장면은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그쵸? 아쉽다. 주민이처럼 희선이라는 여자아이도 귀신으로 나오는 걸까요? 포스터에서도 보면 하리가 내가 널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적혀져 있던데 이번에는 강림이가 아무래도 귀신한테 당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너무 기대된다. 신비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끝나서 너무 아쉬웠는데 기억하리 2를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야겠어요. 그럼 내일 본방사수하고 만나요. 안녕. 내일 보자 기억하리 2. 친구들,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온나?